커다란 보기 어딘가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좀 써볼까 하는데요. 간단한 손편지 이런 게 되게 감동을 주는데, 초안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초안을 시작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완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글쓰기가 좀 어렵거든요. 글을 쓰기 앞서서 크리스마스 카드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인사? 크리스마스 카드니까 뭐좀 계절 인사 같은 게될 수도 있겠네요. 그동안 고마웠다. 감사의 말. 어떤 기원이나 축복의 말. 그 다음에 뭐쓸거 있나? 잘 지내보자 하는. 이런 걸 뭐라 그래야 되지? 네, 잘 지내보자.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나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 문장의 주제에 맞춰서 여러 가지 문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안녕하세요도 있을 수가 있고. 어느덧 연말이네요.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전한다 이런 거면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올해 잘 지내셨나요? 뭐 이렇게도 해도 되고. 그냥 크리스마스 카드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그냥 시작해도 되겠네요. 네, 인사는 그냥 뭐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감사의 말. 올한 해도 감사했습니다. 올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또좀먼 곳에 계신 분이면 뭐먼 곳에서 항상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너가 항상 그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며 격려가 됐다, 위로가 됐다, 뭐 내지는 뭐 되게 도전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좋겠네요. 좋은 영감을 주셔서 고맙다. 이거 괜찮다.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항상 좋은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팽팽님 덕분에 항상 좋은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뭐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면 누가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나를 좀 도와주신 분이 있다면 가장 힘든 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내년에는 어떻게 지내시라 하는 기원과 축복의 말을 써볼게요. 저는 항상 이 인사를 할때 건강에 대한 인사를 저는 늘 넣거든요.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친 데 없이, 사고 없이. 내년에도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면 최고 아니야? 뻔한 이야기지만 사실 정말 그게 누구나 다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마운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웃을 일 많아서 우리 더 젊어지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대박 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이거 정말 누구나 다 원하는 내용이잖아요. 말로 한번더 해주면 좋지 뭐. 자, 앞으로도 잘해보자 뭐 이런 얘기 잘 부탁드립니다. 내 쪽에서 먼저 내가 너한테 계속해서 킵인 터치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좋죠 뭐. 더 친하게 지내요. 내년에는 제가 더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마무리는 땡땡땡 올림? 뭐 이런 식으로 드림? 여기에 있는 쓴 것들을 보면서 다시 나한테 응용해서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하니까 2024년하고 헷갈리니까 2023년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조금 에너제틱하게 인사를 시작했으니까 요거하고 좀 톤앤 매너 맞춰가지고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저도 실제로 되게 좋은 기운을 얻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쓴다 생각하고 요걸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너가 나에게 그런 존재였다라고 안다면 나는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 님 덕분에 항상 좋은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고맙다는 얘기를 안 썼으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변형을 하면 되겠지?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 활기차게, 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두번 나오시니까 여기는 좀 변형해서 앞으로도 우리 더 친하게 지내요. 자주 만나면서 나에게 좋은 영감을 주셨던 분에 대해서 써봤고요. 어른한테 한번 써볼까요? 땡땡땡 선생님, 안녕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자. 여기 벌써 23년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변형해서 써요. 여기는 어른이니까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뭐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 그렇지만 나는 자주 찾아뵙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선생님은 저를 항상 먼 곳에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저 따뜻해지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먼 곳에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항상 먼 곳에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벌써 2023년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항상 먼 곳에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어른일 때는 진짜 이거는 건강이야, 건강. 근데 진짜 어르신들은 정말 고독과 외로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목하다, 웃을 일 많다 이런 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운 일, 내년에 제가 더 많이 소식 전하겠습니다. 내지는 제가 더 많이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 네. 올해보다 더 자주 연락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걱정해. 그러면 요거를 앞으로 보낼게요.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항상 먼 곳에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더 자주 연락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내년 두번 나오니까 이거를 새해라고 할게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어른한테 보낼 때니까 당연히 땡땡땡 올림 이렇게 해야겠죠. 올림하고 드림이 있는데 이게 참 요즘에는 그냥 드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올림이 굴욕적인 게 아니라 그냥 나 혹은 나와 동년배한테는 다 올림이고 드림은 아랫사람한테 드림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웬만하면 다 올림으로 해요. 드림은 아랫사람. 근데 저는 아랫사람한테도 그냥 올림해요. 뭐 올림이 뭐 그렇게 되게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두 가지 써봤어요. 여기 옆에서 이렇게 한 번씩 써보는 문장들은요, 꼭 이거를 그대로 해서 여기다가 가져가서 쓴다라기보다는 쓸 것이 없어서 막막할 때 레퍼런스 문장들을 써놓고 요걸 펼쳐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좀 쓰는 게좀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옆에 것들을 보면서 참고하되 그래도 전체적으로 문맥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에 맞춰가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스토리가 들어가게 쓰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그래서 올해 특별히 감사했던 사람한테 한번 써볼까? 그래도 하나 더? 제가 아주 그냥 후리후리하게 한번 써볼게요. 땡땡. 안녕, 안녕. 맨날 얼굴 봤는데 카드로 인사하니까 엄청 쑥스럽네? 솔직하게 쓰는 거죠. 지난해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항상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너가 아니었으면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지내야 했을 거야. 참잘 들어주고 무심한 듯 챙겨준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당장 무엇을 해줄 수는 없겠지만 너에게 커다란 복이 어딘가에서 울려오고 있을 거라는 거 확신해. 내년에는 나도 너에게 무언가 도움이 될수 있으면 됐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우리 지금처럼 잘 지내자. 만약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스토리가 있다면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서 이렇게 감사의 카드를 작성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거나 연하장 같은 것들을 쓸 때, 요즘에 연하장 같은 거잘안 쓰지만 카톡 같은 데다가 간단한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이렇게 할때 나만 할수 있는 표현법들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되게 막막하다면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샘플 문장들을 써놓고 여기서 적당히 골라서 조금 그 상황에 맞춰서 앞뒤 문장에 맞춰서 변형을 해가면서 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나왔으면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문장을 정리하고 교정보고 탈구하면 되겠습니다. 교정보는 다양한 방법들은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지금부터 쭉 매일매일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